저 경찰년이 니가 여길 어디라고 여길 어디라고 여길 어디라고 니가 나 진정하세요 나 저는 잡아 죽이겠잖아 뭐야 저 당신 이거 안 줘 진정하세요 애기도 아내분도 다 괜찮다잖아요 이러다 선생님들 쓰러지겠어요 당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와이프랑 애가 죽을 뻔했어 너 때문에 와 뭐란 말이야 이거 안 돼 정호야 들었지? 남편이 선배들이 하는 말 애기도 부인도 괜찮다고 너 들었지? 알았어. 지금 간다고. 간다고 배달하러. 진짜 남일이 새끼 그거 진짜 은혜 없어. 어? 어떻게 집안 집에서 똑 가냐? 집 부사 중에 좀 남일처럼. 아무튼 얍삽한 새끼. 아유. 영훈. 부사식은 정우 좋아하나 봐. 그럼 현수는 잊은 건가? 잊으면 다행이지. 근데 진짜? 안 그러면 상수도 있는데 왜 지가 정호를 집에까지 모셔다 준대? 영호가 정호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냐? 네가 인마 내 마누라 넘보는 게 문제지. 그렇게 잘 살지 왜? 야야야 니들 상관관계 니들 맛있게 따져. 내가 아이 형님 아이 형님 별로 뭐 알고 싶다 하는데 자꾸 정보 들어주고 지랄이야 그죠? 아 그나저나 난 자꾸 이렇게 삐똥을 싸냐? 아이 술 좀 그만드세요. 너무 낯설다. 치즈술을 받으신가? 아 근데 오늘 사건 그 부부 말이야. 아 그 지질이도 가난한 사람들 같은데 술집에서 싸운 젊은 놈들이 고소한다고 난리 핀 건 그거 어떡해? 자칫하면 남편은 폭행해 부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특수상해 미수로 벌금 받게 생겼던데. 그러게 당장 병원 응급실비도 없어서 양철이랑 나 정모 명호 되는 대로 대충 각주로 했는데 종민아 읊어라 예? 자. 짠 지금 보는 이 CCTV 동영상은 첫 번째 시비가 붙고 난 다음 이것들이 술집에서 나와 지들 외제차를 몰고 100m 정도 보란듯이 음주운전을 한 장면! 그러다가 술집에 핸드폰을 두고 온 걸 알고 남자가 다시 차에서 나와 술집으로 사고를 친 거지. 이 영상은 원우 낙승자가 찾았어요. 어? 야, 이 자식 이 영상 보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겁나 아가떼다가 어? 지 아버지 알면 죽는다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아 손이 발이 되겠냐? 놈의 아버지가 놈의 음주를 운전하면 놈이 제일 아끼는 외제차를 뺏는다 그랬대. 그래서 내가 동민이한테 딜을 시켰지. 내 음주 거는 살짝 눈 감아줄 테니까 남자 폭행사건 고소하지 마라. 그리고 1차 폭행사건 때문에 2차 테이저건 사건이 일어나서 부인이 다친 거니까 알아서 선처를 바란다. 그랬더니 거금 500을 남편한테 촤아! 그래 여자애 특수상해 미수도 다 자기 잘못이니까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도 써. 싸싸싸싸싸싸싸 이야 잘했죠? 에휴 상사나 부하나 경찰이 딜하냐? 법대로 해야지. 형님이나 좋은 경찰 하세요. 경찰 법대로 하세요. 법대로 하세요. 형님 너나 밥이나 씹어 자식은. 형님 그 내일
한정호, 강남일 그 감찰가서 별일 없겠죠. 어깨 쏜 게 자꾸 걸려서. 자칫하면 그게 안면이나 목이라 만약 그 문제 생기면 그 시보생활 못할 건데. 아, 별일 있을 게 뭐 있어. 한정호가 면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한 건데. 그치 양천아! 뭐 좀 싸고 올게요. 아유, 밥 먹는데 밥 먹는데 진짜. 어, 금방 갔다 왔는데 이제 다 죽겠네. 아, 술 좀 그만 드세요, 술 좀. 아, 형. 아, 냄새 형님. 아, 좀 밥 먹.